아니 지금 11시 한 15분밖에 안 됐는데 이야 이렇게 무슨 상황이 계절 불문 시간 불문 나도 저기 가봤는데 저긴 늘 줄 서요. 우리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이랬네. 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잡는다고 했던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직장인들. 자맹당 역시 엄청난 기다림 끝에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우와. 평소 인기가 실감되네요. 여기요. 여기요. 오삼치카하고 계란찜. 주문이 끝나기 무섭게 솟아오르는 뜨거운 불기둥. 주방에서 화려한 불쇼가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바로 직화구이 전문 식당입니다. 주문 즉시 신선한 재료에 화끈한 불향을 입혀 순식간에 조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재료와 어우러지는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이랍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있죠. 바로 포슬포슬하면서도 탱탱한 계란찜인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수분감이 살아있어 매운 직화구이를 먹을 때 이만한 짝꿍이 없답니다. 특히 이 집 계란찜의 특징은 우유처럼 부드러운 맛이라는데요. 우리의 자맹단,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이 빠져듭니다. 계란찜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요. 굉장히 포슬포슬하면서 굉장히 칼리스이 좋아요. 딱 후추가 딱 떠먹었을 때 칼리스이 너무 좋으면서 약간 간이 돼 있어요. 이 간 자체가 소금 간이랄까, 뭐 액젓이랄까 이런 맛이 자꾸 감이 됐는데 너무 맛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집 명물인 직화구이를 듬뿍 넣어 비빔밥을 제조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계란찜 한 숟가락 딱 넣으면 기가 막힌다. 이야, 역시 맛잘알 임셰프. 매콤한 직화구이에 부드러운 계란찜의 조화라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입안에서 매운맛과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지며 땀이 주악 납니다. 오우. 몇 번 안 먹은데도 아주 너무 덥네요. 한국식의 계란찜이라고 하면 아주 박력이 있어요. 박진감이 있어요. 비주얼 자체가 벌써 두둥 폭발하기 일곱 직전인데 그거를 숟가락으로 팍 떠서 먹는 그 터프함. 여기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재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계란찜 같은 경우는 솜씨에 따라서 맛이 확 차이 납니다. 핵심 포인트는 불 조절과 점들입니다.